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도 넣을 거예요. 딱 넣고. 아, 푸짐합니다. 조금 끓이는 동안에 또 다른 거를 바지락 넣지 말 거예요. 넣으실 거죠, 네. 오이. 오이, 배. 오, 배 들어가면 완전 달콤하고 네. 맛있겠다. 그리고 당근. 당근. 삶은 바지락. 네. 네. 후지미 넣을게요. 네. 초장. 네. 아우, 진짜 맛있겠다. 여기다 밥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그래서 밥도 준비했어요. 정말 진영 씨 말대로 보기만 해도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생각나는 새콤달콤한 바지락 무침. 어머니 푸짐한 인심만큼 바지락도 푸짐합니다. 눈 감고 집어도 바지락이 안 잡힐 수가 없어. 그쵸. 바지락 무침 크게 한번 먹어보는데요. 그런데 어제 갖고 와가지고 그런가 봐. 회무침에 배 넣어야 돼, 배. 배가 들어가야 맛있네. 상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바지락은 쫀득쫀득하고 밥 비벼먹어야지. 역시 이렇게 무침에는 밥을 비벼야 됩니다. 바지락 무침에 밥 한 공기 쓱쓱 비벼내면 비빔밥 완성. 결국 진영 씨 소원 성취하네요. 아, 김 싸 먹고 싶다 이거. 맞아요. 여기 김 있으면 딱인데. 아우. 무침 이런 종류는 밥을 비벼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해물탕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아, 고기를 입을 보이는 맛입니다. 네네. 맛있는 국물을 다 밖으로 뱉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다른 간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바지락 삶은 거를 그대로 위로 올릴 거예요. 우와. 잘 삶았다, 이거. 와, 이거 비주얼 진짜 좋다. 대부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바지락 요리의 최고봉, 바지락 해물탕. 시원한 조개 육수에 알이 굵은 바지락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정말 맛이 기대됩니다. 바지락 먼저.